이번 주말 사이에도 AI가 핫했습니다. 오픈 AI가 새롭게 선보인 동영상 AI 서비스인 소라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인데요. 텍스트로 글을 입력하면 영상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. 또 여기에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모든 가전을 AI에 연결하겠다라는 보도도 전해졌는데요. 이에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고 증권사의 리포트는 어떠한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실적을 발표해 주기도 했습니다. 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간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일단 4분기에 매출액은 90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24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100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는 280%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올해 또 무엇보다 이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AI와 클라우드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게 있겠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AI가 적용되는 제품의 출시는 물론이고 클라우드도 확장한다라고 하고요. 또 문서의 데이터화 등 AI로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인 한컴 독스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안으로 정식 버전인 AI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하고요. 또 그 외 한컴 도큐먼트 QA나 한컴 어시스턴트 등 B2C나 B2B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자금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M&A를 통한 사업 확대도 굉장히 긍정적인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줬는데요. 38,000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전장에는 15%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3,300원 선에 마쳤고요.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전날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플리토 보도록 할 텐데요.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집한 언어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중에서도 번역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.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I 플랫폼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또 AI 학습의 고도화를 위해서 번역된 텍스트인 말뭉치를 납품하고 있는데 말뭉치는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음성 AI 플랫폼에게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아랍 언어나 동남아 언어 등 단가가 높은 언어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이에 올해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는 50%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내 해외 IT 기업을 기반으로 고객 다변화뿐만 아니라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또 최근에는 웹툰 번역과 관련해서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다만 증권가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진 않았는데 전장의 가격은 어떠했을지 마감 현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플리토 전장에는 1.2% 오름세 보였습니다. 36,650원 선에 마쳤고요.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플리토 또한 오늘 전장에서 마감한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.